둥지와 뒷골목의 도로를 비교해서는 곤란합니다. 뒷골목에서는 통하는 길만 안다면 골목 구석구석을 질주하며 갔을 수 있었겠지만 보통 둥지 안에서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교통체증까지 감안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돈 좀 주머니에 짤랑거린다 싶으면 W사 워프 열차도 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워프 열차는... 전 역시 버스가 나은 것 같네요. 동의한다. 차라리 히스처럼 속 편하게 자기라도 하자. 창밖만 보고 있다가는 지루해 죽겠으니까. 거의 다 왔군요. 이 터널만 지나면 곧 길이 틀 겁니다. 태씨가 목적지를 묻는군요. 이번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유사에 위치한 로보토미 지부입니다. 뭐야, 이스. 자다가 깼어? 갑자기 움찔거려서 놀랬잖아. 아, 죄송해요. 지금 우리는 경유지를 향해 갑니다. 광경이야. 어머, 그래. 자기는 와봤던 거야? 나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데. 아니, 잠깐. 벌써 내 차례라고? 아직 다들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요. 잠시만요. 생각을 좀 할 게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는 대호수로 가는 것이요? 대호수는 듣기만 해보고 실제로 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모습이었군요. 오! 지친 우리의 여정 속에서 드디어 물놀이라는 것이 있을 예정인가 보! 아하, 이런 곳에서 휴양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어요. 쉴 수 있게 된다면 따뜻한 모래사장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싶소.
나는 기다란 벤치에서 일광욕. 본인은 비치 볼리볼. 모두와 함께 해보고 싶소. 그거 재밌겠네. 이봐 안내자 양반, 우리 정말 쉬는 거야? 그럴 리가. 결혼? 바퀴를 도랑이 걸칠 거야. 끼익. 그저 경유지에 도착한 것뿐이다. 이게 대체 뭔가? 말도 안 되고 이런 곳에서 웨케이션을 즐기란 말이오? 놀랍게도 돈키호테 베르길리우스 저 양반은 한 번도 놀라고 말한 적 없소. 아니 제법 운치는 있군. 맘트. 아 이럴 거면 아까 그 예쁜 모래사장은 왜 보여준 거야? 그러게요. 차라리 모르고 왔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아니 저기 바로 코앞에 아까 보았던 모래사장이 있지 않을까? 왜 저리로 가지 않는 것이오? 공기도 깨끗해 보이고 날씨도 좋아 보이는데. 이번 목적지가 그쪽이 아니니까요. 이곳은 21구 유사의 뒷골목이죠. 아, 젠장. 아직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건 둥지마다 그리고 뒷골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 옆은 개인 소유의 해변인가요? 물도 이쪽에 있는 물과 완전히 다른 색이네요. 오, 그렇군. 칼로 베어놨던 경계가 져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곳은 뻔하지. 네, 여기 대호수죠. 여긴 원래 그래요. 저렇게 쉬기 좋게 평화로운 공간은 보통 둥지의 영역이죠. 설명의 기회가 자꾸 아사지는군요. 뒷골목은 단순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생겨난 골목만을 칭하지 않아요. 둥지가 품지 않은 구획의 전역을 의미하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저런 걸 보면 누가 봐도 뒷골목 아니냐? 오호! 이것 보시오! 쓸만해 보이는! 뭐야? 왜 말을 하다 말아? 움직였어. 뭐가? 이 라디오! 움직였어! 21구의 라디오는 다리다리 움직이는 건가?
뭐 정말? 깔끔하게 부서진 홍차 잎 같군요. 갑니다. 피어나라. 뒤에서 쓰러지는 건 갑니다.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꿰뚫어 주겠네. 키워보지. 부서진 홍채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관찰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매크티, 젖지 말고 가볍게 부어서 부탁드립니다. 역시 남이 타주는 차가 가장 맛있죠. 돌격합니다. 피어나라. 한 잔. 아니, 한 방 먹혔지? 갑니다. 공격!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흐드러졌구려. 돌격합니다.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흐드러졌구려.
거저꾸려. 돌격합니다.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벌레 개딱지 같은 것들은 뭔데? 저기 자꾸 나 보면서 묻지 마. 내가 알 턱이 없잖아. 댁 안 봤어 아저씨. 자꾸 그러는 거 피해망상이라니까. 벌레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그랬겠네요. 그랬게요. 저렇게 등딱지에 쓰레기나 폐품 같은 걸 붙여서 집이자 무기로 만드는 것들요. 지긋지긋한 놈들이죠. 물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쑥 튀어나와 공격하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덮치는 일도 잦고, 개체수도 날마다 불어나고. 하지만 대호수에 저런 잔챙이들은 놀리고 놀렸어. 더 중요하고 위험한 건 저기, 벌써부터 그것들을 잡고 있는 건가요? 미카, 미카! 귀한 고객님들이잖아. 좀 더 예의를 차려야. 아, 그런가? 저, 뭐... 저것들은 뭐냐고 하시는 것 같네요. 레인, 이 사람들 우리 보고 저것이라고 하는데 꼭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걸까? 쉿! 저길 수도 있다. 어이! 신분을 밝혀라! 정의에 대한 얘기를 전달받지 못하신 건가요? 그래, 전혀 없다. 마치 그럴듯하게 신분을 위장에 끼어드는 스파이처럼 말이지. 저기요, 스파이라면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오티스 씨, 이분들은 이번에 협력할 분들입니다. 다음엔 빨리 말하도록. 반갑습니다, 미카 씨, 레인 씨. 저희는 LCB, 림버스 컴퍼니 버스 부서입니다. 버스... 맞네요. 그때 그분도 버스 녀석들이라고 말하셨으니까. LCC의 B4팀이 이미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는 건... 잠시 명함 좀 다시 보고... LCC... B... 네, 맞네요. 확인은 끝난 것 같으니까 가게로 돌아가서 마저 이야기하죠. 그 버스에 대한 것도 좀 보고. 여기 계속 서서 대화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애초에 여긴 왜 들른 거야? 간단히 말하자면 저희의 목적지인 유사는 대호수 위에 배들로 이루어져 있는 둥지입니다. 따라서 메피스토 팰레스의 현재 형태로는 건너갈 수가 없죠. 그리고 대호수는 시시각각 환경이 변하기도 해요. 그 호수에서 버틸 수 있는 배가 필요하겠죠. 그래, 그래서 미리 적합한 공방을 찾아 버스 개조에 대한 계약을 한 거지. 이게 적합한? 이만 들어가지. 지난번 회식 때문에 예산 타격이 컸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시키라 해서 마음껏 주문했던 것 뿐인데.
쾌화하였구려. 이 순간을 어딘가에 담고 싶군. 레인, 나는 이 버스 좀 살펴볼 테니까 손님들 접대... 아니, 대응 좀 부탁해. 아, 알았어. 이 공방은 보기보다 꽤 고난도의 장비까지 하고 있는 모양이군. 아, 알아보시겠나요? 무기와 장비를 정비하는 공방적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전쟁 중에 가장 중요했으니까. 아... 무슨 소리죠? 메피스터 팰리스의 비명. 아니, 경보가 작동한 것 같군요. 죄송해요,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쿵쿵대는 소리도 잘못 건드려서 나는 거야, 미카? 저기요! 밖에! 방금 마주쳤던 개체와 동일한 종으로 보인다.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개체에 속한다는 뜻이다. 산계해라. 저건 어디를 또 깨부숴야 하는 거야? 당연히 대가리를 깨부숴야지. 가만히 있어라. 헛짓거리하지 말고. 도망가는 건가요? 아, 그래. 너희가 그 녀석이 말한 버스 애들이냐? 올가 씨까지 포함해 정식으로 소개드리죠. 이번 메피스터 팰리스의 개조에 도움을 주실 어금니 보트 센터라는 이름의 공방분들입니다. 이야, 이렇게 소개를 받는 날도 있네. 아, 좀 쑥스러운걸. 누님, 그래도 귀한 고객분들인데 행동을 가려서. 아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나 아직 뭐 안 했거든? 아직이라는 게 문제죠.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업종을 갑자기 바꾸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 할만했습니까? 5급 해결사 올가. 뭐... 해결사! 뭐야? 해결사 썼어? 어째? 고귀한 향이 난다고 생각했어. 어찌하여 다른 일을 하게 된 것이오? 해결사의 일이 고되었던 것이오?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던 것이오? 어떤 협회에서 어떤 시험을 치러서 5급까지 간 것이오? 역시 트레스 협회에서 공방 시험을 본 것인가? 알겠소. 알아들었다네. 미안하군요, 올가씨. 이제 시끄러운 건 잠잠해질 겁니다.
붉은 시선. 고맙습니다. 아, 존재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아, 그쯤 해두고. 도서관에서의 사건 이후로 책으로부터 하나 둘씩 돌아왔던 모양이던데 어땠습니까, 당신들은? 우리도 뭐 다르지는 않죠. 나 죽었나? 싶었더니 갑자기 눈을 떠보니 이 근처이지 뭡니까? 미카도 레인도 없었고 당장 배는 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어땠더라? 크랩개가 튀어나와서 주변에 있는 걸 주워 무기를 만든 다음에 산산조각을 내고 구워 먹었다고 하셨죠. 맞아! 지랄맞게 맛없기는 했지만. 그러다가 개에 붙은 폐품으로 고철 바꿔먹기를 시작했고. 하! 오케이, 레인. 네가 설명하는 게 낫겠다. 저 올가라는 사람은 뭔가 대충대충 스타일인 것 같네. 어머? 누굴 말하는 줄 모르겠네. 엄마? 이건 또 뭐래? 머리통이 의체인가? 누님, 자꾸 그러시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아, 알았어, 알았다고. 책에서 돌아오는 데에는 언제 죽었는지와 같은 순서가 따로 없었나. 아직은 규칙성이 명확하지 않고. 근데 문제가 있나요? 무슨 의도로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지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대답을 드리자면, 네, 크랩 차우더로 꽤 먹어보았죠. 구역질을 억지로 참아야 했지만 뱉어내지 않으면 소화할 수는 있는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저거. 환상체나 뒤틀림 같이 생겼는데요. 네? 그럼 환상체와 뒤틀림을 구분할 수 있는 단테 씨는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으셨겠죠. 저것은 생물입니다. 돌연변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 이론적으로 섭취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돌연변이 동물들을 많이 수집하곤 하셨죠. 저런 생물은 저도 처음 보지만요. 참 진기한 구경이네요.
네, 그런 덕분에 저희가 밥도 먹고 정비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미카! 어때? 견적은 좀 나와? 공방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죠. 싹 다 뜯어 고쳐야겠다. 뭐 엔진을 다 드러내야 한다던가 그런 거냐?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함부로 건드릴 엄두도 안 나고. 버스 내부를 잠깐 봤는데 복잡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외에는 전부예요. 부력 발생 장치도 없고 프로펠러도 조타 장치도 없고요. 그건 예상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죠. 방금 저 관리자라는 분이 뭐라 말하신 것 같은데 그냥 째깍인 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방법은 우리한테 있어요. 재료만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죠. 기계를 개조할 재료라고 한다면은 뭐 어디 고철 같은 거라도 주워야 하나? 잘 아시네요. 그리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보니까 잘 하실 것 같던데. 크랩게들을 처리하면 폐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몇 마리나? 아주 많이요? 그럼 그렇지. 일하려고 온 거구만. 그치? 정확히. 이번 경유지에서 너희는 버스를 개조할 부품을 모아오면 된다. 황금가지를 찾아오는 것보다 쉽고 간편한 일이지. 자, 그럼 나는 이 협력업체 분들과 담소라도 나누고 있을 테니 전원 바다로. 저런 것 바다가 아니요. 아니, 맞아요. 저 모습도 대호수의 일부. 바다라고도 불리는 한 모습이니까. 어디 가는지는 관심 없어. 안내놔줘. 이번 지휘도 부탁드립니다. 피워보지. 그렇지. 그 소장 홍차입 같군요.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깔끔하게. 부서진 홍차입 같군요. 흐드러져 끓여.
깔끔하게. 다음은 어디입니까? 공격! 그대로 졌구려.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꿰뚫어 주겠네. 통화하면 읽어줄까? 개화하였구려. 이 순간을 어딘가에 담고 싶군. 네,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네요. 휴, 그럼 이제 쉬어도 되는 거지? 들려? 어깨 돌릴 때마다 뚜둑 소리 나고 있잖아. 로자 씨, 그러니까 겁이라도 주는 것 같잖아요. 자제를... 아, 봐, 개조를 하는 데 드는 시간도 있을 테니 적어도 며칠은 즐길 수 있겠어. 물론 여전히 휴양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지만... 네? 쉬기는 뭘 쉬어요? 어? 제가 말한 건 이제 시작만 해볼 수 있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더 주워오셔야죠. 참고삼아, 그 양은? 지금의 한... 다섯 배? 미카! 후륜 쪽도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 일곱 배로 방금 막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효율을 고려하면 적절한 휴식은 취하지 못하겠군. 기존보다 수면에 할애하던 시간을 줄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요! 이럴 순 없어! 아니, 있잖아. 이런 고철 덩어리들을 주워온다고 작업이 되긴 되는 거야? 그야, 고철을 적당히 볼트로 결합하는 방식이라면 죽도 밥도 안 되겠지만 유사의 특이점을 이용해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면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부속품이었던 것처럼 기능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유사? 걔네 특이점이라면 무슨 음식 완벽히 포장하는 기술 아니었어? 뜯기 전까지는 절대 내용물이 변하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제조했던 통조림도 요긴하게 먹고 그랬었는데. 어째 누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둥지마다 특이점을 활용한 여러 기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리만 활용한다면 근본적인 특이점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활용하여 A사의 기반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는 현상 보존 포장 기술과 더불어 공명굽쇠가 유명하죠. 공명굽쇠. 그놈이랑 똑같았지. 여기저기에 엉겨붙고 유착되어서는 기어이 삼켜버리겠지. 언제 그랬냐는 듯. 관리자님, 지금이라도 베르길리우스 씨에게 말해주세요. 순서를 바꿔서 다른 지부의 황금 가지를 해결하자고요. 지금은 충분하지 않아요. 모두의 경험도, 대호수에 대한 것도, 고래에 대한 지식도. 그래요, 제가 알려드리고 도와드릴게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도전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저곳은. 그러니까... 야, 자꾸 뭐 하자는 거야? 아까 먹은 크랩 차우더인지 먼지가 잘못되기라도 했냐? 다 같이 그 개같은 개딱지 내장을 긁어먹긴 했지만 전 아주 멀쩡해요. 근데 뭐가 문제야?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서 쳐들어갔냐? 다 뒤져가면서 해결한 일이잖아. 죽고 죽어가면서 일을 처리한 게 어디 자랑할 거리는 아닌 거 아시죠? 저희가 그냥 해결사였다면 첫 임무부터 진작에 전원 사망으로 순식간에 협회에서 이름이 지워졌겠죠. 야, 누가 몰라? 나도 뒷골목 조직 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목숨이 하나뿐인 걸 모르겠냐고! 그거랑 다르지! 지금은 시계대가리 덕분에 여러 번 살아나고 있잖아! 지금까지 운이 좋았으니까 멀쩡하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보죠? 아니, 야! 왜 자꾸 못한다고 하는 건데! 환상체한테 머리가 깨져서 뒤졌으면 이번에 다리를 내주고 피하고 그렇게 계속 쳐부술 수 있는 거잖아, 어? 지금껏 겪었던 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최악의 경우엔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계를 아무리 쳐 돌려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도 못할 수 있다고요. 특히 그 거대한 고래는... 됐어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처럼 말하지 마라, 어? 말도 못 알아듣는 버러지 취급하는 것 같아서 열받으니까. 이케! 자, 말씀 좀 여쭙겠소. 그대들, 버스에서 제법 하고픈 것이 많다 하지 않았는가? 과업이 남은 것은 사실이나 소기의 목표를 달한 것도 사실이요. 그렇다면 짤다 알막한 휴식 정도는 바랄 수 있을 거라 보우만, 단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소? 네, 조금 쉬고 계셔도 될 것 같네요. 저희 쪽에서 준비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기! 그렇다면 비치 볼리볼 다들 하지 않겠는가? 본인이 똑똑히 보았다네! 분명 밀려들어온 태풍과 쓰레기들 사이에서
공 같은 것이 있었음을. 공도 있고 사람도 해변도 있으니 이럴 때 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걸 해변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던 곁에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라니까? 본인도 아오! 주원은 고마우나 우리 모두의 단합을 위해 잠시 휴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인 것이오. 그래, 앞으로는 표정이라도 숨기면서 말하는 게 어때? 아니, 나도 동의하오. 이상시? 돌이켜보면 벗들과 이렇다 할 체육활동을 한 적도 없어. 구기 종목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참에 경험하는 것도 귀중할 테지. 그러니 해봄이 어떤가? 발리볼. 아 참. 준비가 안 됐는데. 한그럽게 봄이나 튀기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애초에 우리는 요새 너무 풀어졌어. 그래, 저번에 유독 운이 좋았던 거겠지. 현명한 선택이오. 내가 공을 찾아오겠네. 아, 그 참. 관리자께서 결정하신 유희다. 모두 표정 풀고 기쁘게 받들도록. 아, 알았다고. 아, 뛰다가 허리나 삐끗하지 않으면 좋겠구만. 경기 규칙과 규격은 알고 있다. 직접 경기장을 그리도록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렇지. 잘하네. 으차. 어이구야. 쓸데없는 짓이요. 으차. 오티스 씨, 방금 공 못 피했으면 저 죽을 뻔했을 것 같은데. 훈련의 일종이다. 자, 내가 받았어. 이럴 시간에 고래의 특징이라도 공부해 둔다면. 대호수를 건너갈 나침반도 없는 것 같고. 젠장. 그 자식은 분명히 어떻게든 살아있을 거야. 아이씨, 진짜! 네, 가시되지 않은 플라즈마 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군요. 둥지와 뒷골목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죠.
형식은 제각각이더라도 모든 둥지의 경계에는 비슷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뻔하지. 뒷골목 사람들이 둥지로 못 끼어들어오게 하려는 울타리는 어디에나 흔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저 기술로는 흔적도 안 남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런다는 건 보란 듯이 터뜨려버려서 그것마저도 오락으로 만들려는 생각인 거지. 부자들은 즐길 놀이가 많겠어. 기술의 구체적인 의도나 과시성에 대해서는 제 쪽에선 말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공, 한 시간이나 걸려서 찾았는데. 다들 정신 차려! 저 공 터지는 소리 때문에 개딱지 놈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너 이따가 보자.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관리 장반? 저것들부터 빠르게 처리하자고.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탐구는 끝났어.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가라앉는군요.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탐구는 끝났어. 침묵했어. 적을 난파시켰습니다.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죽음으로 나도 권력자이 되어버렸군. 힘 좀 더 써봤어.
돌격합니다. 먼저 간다! 끝으로 죽겠네! 점을 찾았습니다. 어떠냐? 쉽네. 완전한 침묵. 완전한 침묵. 돌격합니다. 허점을 찾았습니다.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흐드러졌구려. 어떠냐? 쉽네.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네. 네, 그러시던가요? 당연하죠.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정신 놓고 희희낙낙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적어도 반년은 호수와 그것들에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더 쌓는다던가요. 관리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자신의 몸을 지킬 정도는. 아, 관리자님의 단련이라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티스 씨도 분명 관리자님을 돕는 것에는 협조하겠죠. 그럴 만한 상황이 온다면. 허비? 허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짓들이 더 허비 같은데요? 그리고 놀고 있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저 행선지를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렸다가 돌아오면 되는 건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구역의 황금가지를 파악한 것도 아닐 뿐더러 비포팀의 사전 답사가 준비된 것도 아니니까요. 핑계는 다른 잘난 이유가 있다는 것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됐든 이번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테죠. 그럴지도요. 개판이네 정말. 그러면 적어도 상세한 항해 계획과 전투 방향을. 듣자 듣자 하니까 당신은 또 뭔데요? 닥쳐. 지금 너 혼자 개고생해? 여태껏 다 쳐 뒤져가면서 굴러왔잖아. 여기 있는 놈들 전부! 이번에도 결국 어떻게든 될 거라고! 그러니까 대호수 위에서는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관리자님이 수정당해도 끝이고 그것에게 우리가 먹혀서 더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알아듣겠어요?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움직이다간 진짜 우리는 끝장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새끼도 못 죽일 테고. 좋아. 네 말이 맞다고 쳐. 이대로 가면 우린 다 돼지고 나도 캐... 아니,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고 치자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놀면 뭐가 좀 덧나냐? 그 망할 고래 새끼들이 더 세져? 분위기를 계속 조져놨으면 같이 어울리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냐? 상식적으로! 제법 웃기네요. 히스클리프 씨? 당신이 뭘 안다고 상식 운운해요? 고래를 만나본 적은 있어요? 데오스에 가본 적이나 있고? 뭘 답지 않게 이제 와서 아는 척이죠? 배 위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기나 해요? 알 리가 없죠. 팔자 좋게 자기 연인인지 뭔지 모를 이름이나 중얼대고 버스에 기대 졸다가 참나면 성질이나 바락바락 내는 댁은! 그만해라. 물 아래에서 기어오는 것과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하고. 산성 태풍, 참치 쓰나미, 뇌압 폭풍 같은 이름도 다 떠올리기 힘든 수많은 종류의 호수 재해들과 그 폭풍 때문에 발생하는 산만한 크기의 파도, 그게 지나가면 또다시 나타나는 개 같은 괴물들, 등을 맡긴 동료는 잠시 한눈판 사이에 죽어있고 하나같이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그 지옥 같은 호수에 대한 모든 일들은 당신 같은 얼빠진 사랑놀이 중인 반푼이는 100번 더 죽어도 모를 일일 테니까. 그만하라고 했지! 너 따위가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이보게들.
그래, 머리통을 내려치려고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죽여! 상관없어. 어차피 살아날 테니까. 나하고 다를 거라 생각한 내가 바보지. 역시 다들 똑같네. 이런 불상사를 다시 보고 싶진 않았소만. 결국 벗들과의 다툼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인가. 캬, 쟤네 보니까 우리 옛날 생각나지 않아? 저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가 있었는데. 두님, 쉿, 쉿. 하... 단테, 첫 임무로부터 큰 분란이 발생한 적은 없었기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수감자들의 업무 불안은 관리 실패로 간주되어 추후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리자님의 책임이지? 저 머저리들이 멋대로 싸웠을 뿐이지 않나? 그러한 일을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관리라는 직무죠. 니놈. 그만해요, 여러분. 맞소! 이런 상황은 영웅적인 우리 림버스 컴퍼니와는 어울리지 않소! 뭐? 나라고 저 면상을 굳이 찾아보고 싶진 않아. 네. 자, 이제 견적도 나왔으니까 슬슬 폐품을 모으러 가셔도 될 것 같네요. 개화하였구려. 이 순간을 어딘가에 담고 싶군. 돌격합니다. 피워보지. 흐드러졌구려. 저주 속에 가라앉군요. 부서진 풍차일 같군요. 깔끔하게.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뒤에서 쓰러지는 건
돌격합니다.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흐드러졌구려. 부서진 홍차잎 같군요. 깔끔하게.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관찰은 끝났습니다. 밀크티 젓지 말고 가볍게 부어서 부탁드립니다. 역시 남이 타주는 차가 가장 맛있죠. 어이, 그렇게 연결하면 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잖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인이 세 개나 나뉘는데. 하, 답답하군. 직접 시범을 보이지. 이런 건 내가 공병대들과 작전을 지휘했을 때에 비하면. 파우스트양, 혹여 수감자들의 신상 명세서에 기호품이나 취향에 대한 기록은 없소? 그런 것까지 작성해두지는 않습니다. 이상씨,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조치는 관리자님의 판단을 우선하는 것이 올바른 수감자. 에헤이! 싸운 거 풀 때는 술만한 게 없다니까! 어디, 내 비장에 술이라도 내줘? 설마, 지난번부터 계속 말한 킹크랩게 뇌수 담금주요? 오, 그건 나도 좀 땡기는데? 아, 아니, 아니요. 내가 직접 물어보겠네. 마음은 고맙네. 안 될 것 같은데. 모, 분. 아니, 여기서는 다 분이 맞다. 흠? 어허, 그래. 숨이 아직 붙어있을 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방향이겠군. 고통을 더 가하기 위한 제안은 아니었으며 그저 조리하기에 알맞은 방향을 말한 것뿐이다. 저기, 저희 언제 저녁 먹을 수 있어요? 벌써 그 대화만 30분째예요. 레인, 나 죽어. 배에서 크랩게들 울음소리가 나. 누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마무리를 부탁함세!
그레고르 씨, 저는 왼쪽 다리 할게요. 알았다고. 으차. 우와, 그레고르 씨, 불쇼라도 보여주시는 건가요? 시, 시, 좀 더 화려하게 휘감더라. 아, 아니, 저건 그냥 타는 거잖아요. 빼내었다. 이미 음식의 기능은 상실한 것 같지만. 아, 나 주시오. 아직 다리를 세 개밖에 먹지 못하였소. 아, 히스클리프군. 뭐야 그게? 저기 길잡이 그 인간이랑 면담하고 왔어. 이제 괜찮아? 면담 맞지? 아무튼 말썽은 안 일으키도록 하겠어.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만. 단테, 잠깐 괜찮겠습니까?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얘기겠지만, 이미 대충 전달받았겠습니다만, 두 문제아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었습니다. 보았던 것처럼 히스클리프에게는 교육을 진행해 효과를 보았지만, 이스마엘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해결할 이유가 없다고 할까. 무슨 뜻인지 묻고 있겠군. 설마 설명까지 덧붙이는 친절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조만간 직접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애초에 이런 애들 뒷바라지나 해주는 듯한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관리자 단테. 앞으로는 제가 나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둘 사이에 면담을 한 것은 최근 업무 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작은 성의라고나 생각해 두시죠. 그럼 저는 그 어금니 사무소 해결사들과 얘기할 것이 남아서. 이것이 새롭게 변한 버스의 모습이요?
이것은 버스배요, 배버스요. 바퀴는 어디 갔죠? 이러면 유사 이후에는... 쓸데없는 걱정이군. 당연히 배와 버스의 형태를 오갈 수 있게 개조했지. 아이, 그런 신기한 요술버스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난다고? 메피스토 팰레스는 원래부터 여러 가능성에서부터 나오는 각종 기능을 지닌 버스였어요. 파우스트가 말하지 않았나요? 자자, 그쯤들 하시고 시동을 걸어보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형상 변환 쪽 장치가 문제인가? 아,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대체 뭐가 부족하면 저런 소리가 나는 거야? 미카, 아무래도 저번에 적당히 때운 그게... 아, 뭐? 적당이라고 했나? 아, 어쩔 수 없었다고요. 부품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원래는 대체가 안 되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이거 분명 엔진 소리는 아니라고 했었지? 이전에 마주했던 거대 돌연변이 개체입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군요. 전과 같은 소리에 이끌렸나 보. 마침 잘 됐네. 저 커다란 놈 분명 등딱지에 그 부품을 달고 있었어. 맞지? 그렇긴 한데요. 누님, 아니죠? 맞는데? 그 부품이 비싸고 만들기 힘들어서 많이들 필요로 한다는 그거 맞잖아. 근처에 있던 다른 보트센터 직원분들도 많이들 돌아가셨다는 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야. 부품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덮쳐 들어온 거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여기 우리를 도와주실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니까. 맞다! 우리 완전 거지일 때부터 보트센터 세우는 걸 도와주던 분들도 저놈이 다 죽였지?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박살 내버리자. 킹크랩계 뇌수 담금지도 더 만들고... 누님? 우리도 나눠줄 거지? 우리요? 이번 킹크랩계는 몇 년씩이나 해를 묵었다고 하니까요. 같은 놈이겠네요. 아무튼 그놈만 잡아 죽이면 해결된다는 거 맞냐? 바로 그렇지. 바로 그렇다는데 시계대가리. 아니요, 차라리 잘 됐지 않나요? 나 참, 미스, 어디 있다가 온 거야? 당연히 대호수에서 버틸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었죠. 고래에 대한 가이드라도 빼곡하게 만들어둬야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지 않겠나요? 나 그런 거 안 읽는 거 알면서 또 그런다. 그럼 읽을 수밖에 없도록 귀에 못이 박히게 해드리죠. 관리자님, 보셨죠? 저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해야 할 것도 훨씬 많고요. 저 킹크립계는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두고 버스 개조는 좀 더 뒤로 미루죠. 그렇게 시간을 벌면... 모두는 무슨 모두예요? 솔직해지죠, 저희. 지금 여기에 정말로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들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림버스 컴퍼니와 계약했죠. 저도, 이전번에 이상씨도,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수감자들도요. 결국 자신이 이루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도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생전 알지도 못했던 황금 가지라는 걸 억지로 찾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개인적인 동기로 움직이면서 왜 모두를 위하는 척이신 거죠? 너 이 자식, 감히 관리자님께! 그만. 이스마일, 면담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계약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계약? 그래요. 여기는 회사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그 잘난 계약은 지키죠, 관리자님. 당신이 시키신다면 따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게 바라는 게 있다면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주제넘게 나서서 무언가를 돕거나 설명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예요? 저 집채만하게 큰 놈 죽이러 가자는 명령 아니었나요? 명령해주시는 대로 계약에 따라 기꺼이 따르죠, 관리자 단테님. 키워보지. 관찰은 끝났습니다. 흐드러졌구려.
키워보지. 부서진.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얼얼하지? 정신 못 차릴 거야. 시동 걸어볼까?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파쇄 완료.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돌격합니다. 그렇지. 피어나라. 깔끔하게. 얼얼하지? 정신 못 차릴 거야. 파쇄 완료. 깔끔하게. 너 죽었나?
꽂아 터뜨려주지.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관찰은 끝났습니다. 돌격합니다.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박히도록. 얼얼하지? 정신을 못 차릴 거야. 깨를 부숴주마!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깔끔하게.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너도 이 안에 담아주지! 공격! 다음은 어딥니까?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걸려라. 오, 걸렸다. 걸렸어. 후, 이걸로 완성이네요. 마침 밀물 때네요. 지금 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트 형태로 전환. 오, 이렇게 변하는군. 이 차량을 설계한 분이 존경스럽네요. 사실 저도 듣기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는 건 처음 봐서. 아마 이 차량의 핵심만 건재하다면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을걸요? 어떻게 이런 코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네요. 네, 파우스트는 대단합니다. 자, 그럼 다들 탑승하세요. 물가에 가서 배로 다시 전환하면 될 거예요. 잘 나아가네요. 그럼 우리 이제 돈 받아서 외식하러 갈 수 있는 거야? 돈이라면 아까 받았어요. 계약 이행 완료하자마자 제비아치 협회에서 보낸 배송 전문 해결사가 오시더니 바로 잔금을 치러주시던데요. 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회사였는데? 좋아! 잔뜩 벌었으니 오늘은 크랩게 말고 오랜만에 돼지고기 어때? 삼겹살로! 좋죠, 누님. 그런데 미카. 네? 이번 개조 목록에 잠수 기능도 있었어? 그럴 리가요? 저거 기우는 것 같은데... 어? 야! 빨리 물 빼! 아, 양동이! 양동이는 어딨죠? 구멍을 찾았어. 이곳을! 거...관 출발할게. 보글보글. 구명보트 꺼내올게요. 아, 위약금 낼 준비나 해야겠네요. 조졌군. 이 정도면 보수도 짭짤하겠는데? 다들 땅고기 외식이나 할까요?